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팁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비법을 묻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갈 거냐면 선생님하고 성이 같아요. 동성동본입니다. 누구냐면 폴레옹을 만나러 갈 겁니다. 나폴레옹을 만나서 그게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누면서 그의 성공과 몰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Que Dieu m'accorde 6 heures de vent favorable et je suis en Angleterre. 실례지만 어디 나시시죠? Non, la mère Villeneuve ne va pas tarder. 와, 저랑 동성 동본이네.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딱 보니까 대구박이 우리 나시야. 그렇죠? 에 이팅게일 누나도 아세요? 우리 선조 중에. Elle remonte d'Espagne avec 74 bâtiments. 그러니까 보니까 나시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특히 그래도 우리 보니까는 폴레옹 형하고. 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누나하고 또 제가 요즘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On dispose des Anglais la messe sera vite dite.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키가 상당히 작으시네요. Juché sur un fatras de bois, de chanvre et de toile qu'on appelle un bateau. 땅에서 잰 키는 작지만 하늘에서 잰 키는 가장 크다고요? Qu'est-ce que c'est que votre Nelson? 누가 키를 그렇게 재요? Nelson, Nelson, vous avez tous ce nom à la bouche. 형이 그래서 나중에 몰락한 거야. 형이 참 잘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너무 독단적에서 망했다는 얘기가 있어. 에이, 화는 내지 말고. 화내면 나 그럼 얘기 못 하지. J'entretiens 200,000 hommes au port de la ville. 인정하지. 인정해요? 그러니까 형이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200,000 gaillards. 근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막 지 맘대로 하니까 사람 떠나면 끝이지. 이건 뭐 후배 동생이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그러지 말자는. 괜찮죠? 기분 상한 거 아니죠? 에이, 상했는데? 상했네? 안 상했죠? J'entretiens 200,000 hommes au port de la ville. 200,000 gaillards qui depuis qu'ils stationnent ici. 그래요. 아 근데 형 오해는 하지만 형 진짜 대단하더라고. Ah, vous m'amenez des nouvelles de la mère Villeneuve. 어떻게 해서 식민지 백성에서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Derrière un rocher, comme un enfant peureux. 형도 근성 다이어리 있었어요? 아, 몰랐어. 나 진짜 그건 몰랐는데. 아, 그때는 근성 다이어리가 아니었구나. 하여튼 다이어리를 썼군요. Lâche l'imbécile, mais ne sait-il pas qu'elle a... 그러니까 매일 할 일을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꿈이 현실이 됐다고요. Qui a avoir du génie, c'est avoir de l'audace. 정말 놀라운데요. 역사 속에서도 다 증명이 되네요. Comprend-il pas que sans ces bateaux. 그리고 형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뭡니까? Bateau pour porter, je suis ici comme un.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 Mais les Anglais ont-ils oublié que mon arme c'est la. 그쵸, 맞아요. 형 수학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 Dans 20 jours, je serai au cœur de l'Allemagne, Murat. 수학적 사고의 힘은 무섭네요. Murat, changement de programme. 또, 근데 나 형 진짜 이거 좀 물어보면 그런데 그. 세피니 누나 있잖아. 조세핀 누나는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Que les Clairons le rassemblement. 나이도 많고 이혼녀인데 막 그래도 Paris Média 40km par jour 5 minutes. 형 진짜 상남자네. 사랑하면 필요 없다고? 5 minutes de pause par heure. 야, 근데 나중에 이혼했잖아. Ça sera épuisant. Alors je veux que les tambours précèdent et ferment la marche et qu'ils 변하는구나 사랑이. Bat sans cesse. 알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형이 막 한창 때는 3시간씩만 잠자고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유배됐을 때는 하루에 20시간씩 잤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Puisant. Alors je veux que les tambours précèdent et ferment la marche et qu'ils battent sans cesse pour donner du cœur.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는 잠을 안 자도 에너지가 넘쳤는데 나중에 포기하니까 잠만 왔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Je serai pas avec eux, je serai à l'opéra. À la comédie. 끝으로 우리 그 근성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Et c'est parce qu'on croit impossible que nous allons le faire. Et c'est aussi pourquoi dater de ce jour. 내가 좀 불어를 해. 들으셨죠, 여러분? 이 폴레옹 형도 무슨 얘기합니까? 근성 다이어리 잘 쓰잖아요. 하루를 계획하고 살다가 보니까 황제까지 됐대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에 이제 그만 쓰자 해서 근성 다이어리를 안 쓰면서 몰락이 시작됐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멘탈이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쓰고 할 일을 하면서 오늘의 명언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황제가 됐어. 그런데 나중에 에이씨 이제 그만해. 몰락은 거기서 와요. 평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나폴레옹
라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자, 형 화이팅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나이팅게일 누나하고 셋이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합시다. 이제 날 잡을게요. 요즘 진루이스백 괜찮아 그거. 오케이? 이리로 와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만나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을 만나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형이에요.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바쁘다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형입니다. 식민지에서 불어도 못하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랬는데 공부해서 근성으로 이렇게 황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짜내가지고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이 장본인,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근간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까 키 작고 얼굴 막 이렇게 머리 커서 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 형이 그런 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전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다이어리 쓰면서 정성으로 함께 합시다. 근성!